예, 다음은 화장품 정책과 송우선 사무관께서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및 위반 사례 실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송호선 사무관입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표시 광고 관련 법령 및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서는 우선 화장품 표시 광고 관련된 법령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개정된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허위 과대 광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화장품 표시 광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품 표시 광고 관련 법령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맞춤 화장품 판매업과 같이 화장품 표시 광고와 관련된 법령만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법 10조에 화장품 기재 사항, 가격,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 기재 표시 사항의 주의 사항, 그리고 실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의 기재 표시 등에 관련하여 소용량 화장품이나 표시 생략이 가능한 성분, 바코드 등을 별표 4에서 표시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 표시 사항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글, 외국어 병기, 표준화된 일반명으로 전성문을 기재하게 하고 있고요. 표시 광고 범위 및 준수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 5에서 명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실증의 대상 및 자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품 식약처 고시로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 자료, 시험 결과의 요건, 그리고 조사 결과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시로서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서 25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가격 표시대 실시 요령 및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 등에 대한 고시 등은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고시라고 생각되어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안내서로서는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2020년 12월 해당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 표현 및 주요 실증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드렸던 화장품 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 광고와 관련된 내용 부분을 하나씩 짚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10조 및 11조, 12조에서는 화장품 포장에 표시해야 되는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의 1차 포장은 법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1차 포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포장을 사용한 한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그리고 첨부 문서까지 포함한 걸 2차 포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1차 또는 2차 포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 기재 표시된 사항은 우선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영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번호, 그다음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그다음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 용량 또는 중량,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 대해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총리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10조 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포장에는 반드시 이네 가지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가는 반드시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12조에서는 이러한 기재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수 있는 곳에 한글로 기재 표시하여야 하고, 한글로 기재하되 외국어는 병기가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재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소용량, 10ml 이하의 소용량 화장품이나 견본품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다섯 가지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용량 표시에 대해서는 화장품 용기의 면적에 작아지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하여 해당 표시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라고 구분한 거고요. 만약에 해당 화장품이 이 화장품 법령에서 기재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해당 내용은 기재 표시하셔서 소비자가 안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장에 있는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제19조에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고 있는 기재 표시 사항으로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또한 그 다음에 제품 명칭으로 해당된 성분명을 일부로 사용할 경우, 이때 성분명은 성분명 전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때는 그 함량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그 함량을 기재하셔야 하며, 천연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 하려는 경우에도 그 함량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보존제의 함량까지 같이 기재해야 됩니다. 이 시행규칙 제19조에 대해서는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어서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성분이나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으로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판매업자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추고 구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가능하실 경우에 대해서 기재 표시가 생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10ml, 50ml 사이에 있는 중량의 화장품 포장에 대해서는 성분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원료는 반드시 기재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아가 이렇게 전 성분에서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은 반드시 인쇄물이나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 등을 그 화장품에 배치하여서 소비자가 해당 전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법 13조에서는 이제 부당한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거나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것을 천연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 표시 광고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 잘못 인식 우려할 부분도 소비자 오인으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화장품법 14조에서는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한 실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실증이란 것은 영업자, 책임 판매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까지 포함되는 영업자들이 자기가 광고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그리고 이 실증된 내용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내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한 제출 자료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 앞에 있는 화장품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 13조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 설명드릴 때 의약품 오인이나 소비자 오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드렸는데요. 왜 그런 이 화장품 정의를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느냐.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다음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나아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장품에 대한 정의에서 벗어나는 내용, 그리고 화장품이 의약품 오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 광고가 금지되어 있고요. 또한 13조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또는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심사 보고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장품법 제4조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그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다음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효능효과의 범위 내에서만 표시 광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시 광고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화장품법 제16조에서도 10조부터 12조 표시 광고와 관련된 법령이고요. 대한 오약품 오인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기재 표시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6조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한 화장품법 36조부터 38조까지 벌칙에서는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광고를 위반한 경우도 해당 용에서 벌칙으로 위반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자에게는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포장에
기재 표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해당 판매 업무 정지 및 부당한 표시 광고를 위반한 경우도 판매 업무 또는 광고 업무 정지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영업자들께서는 화장품 표시 광고함에 있어서 화장품 법령을 준수하시고 소비자들을 보호하시고 적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화장품 법령에서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고요. 표시 광고와 관련 기재 표시 및 표시 광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2015년 이후 개정이 20년 12월에 되었는데요. 이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은 민원인 안내서로서 이 목적은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사용되는 금지 표현의 예시 그리고 주요 실증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시 광고 관련된 내용은 법령은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법령에 해당될 것이고요. 또한 이러함을 통해서 소비자를 허위 가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영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및 판매자가 표시 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배경은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 15년 이후에 상황이 변경이 돼서 법률 용어가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 변경되었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연모제,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 완화, 튼살 관련 제품 등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금지 표현의 외국어 광고 사례 등이 증가됨에 따라서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 개정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의 개정본이나 화장품 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법령 정보, 그 카테고리 내 법령 정보 내에서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민원인 안내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민원 안내서 말고 나머지 법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20년 12월에 개정된 화장품 광고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부터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이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개정된 부분으로서 기존의 내용에서 동일한 부분은 발췌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변경됐거나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발췌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은 주요 적용 범위는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 판매업자 및 판매자를 법률 용어를 정비하였고요. 실증 대상은 주요 실증 대상이 별표 2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화장품 법령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표현으로서 금지 표현에 대한 사용례가 많아짐에 따라서 동일 유사한 의미의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금지 표현의 범주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어를 명시하고 금지 표현을 두고 있는데요. 단어만으로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해서 금지 표현의 범주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금지 표현 및 예외사항 안내 등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의 양식을 통일하였습니다. 13조 제1항 1호 의약품 오인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련된 표현 중에서 뭐뭐뭐의 흔적을 없애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비고에서 저희가 단, 색조 화장품류 등으로서 연출한다는 의미 표현을 함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변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피부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라는 걸로 해당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로 제외사항으로서는 일부 단어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피부 상처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한다는 의미가 될 경우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요. 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피부 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되는 등과 같은 표현은 인체 적용 시험 실증 자료가 갖추었을 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이 2017년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모발의 손상, 회복 또는 복구한다, 제모에 사용한다, 빠진 애 모발을 감소시킨다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품 오인에 관련 금지 표현에서 제외를 하였고요. 기존에 있는 내용 중 발모, 육모, 양모를 같이 명시하였고 탈모를
증상에 완화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탈모 치료라고 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가 표현으로 두었습니다. 단,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심사하거나 보고된 효능 효과로서 동일한 표현은 가능하다고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체 개선 표현과 관련하여 윤곽 개선 V라인에 대해서는 제외사항으로서 단 색조 화장품 등으로서 연출한다는 의미를 함께 나타낸 경우는 가능하도록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료 관련 표현으로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진 않더라도 논문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약품 오인의 우려가 있다라고 금지 표현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제1항 2호 및 3호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거나 그 범주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것을 또 천연 유기농 화장품 관련하는 법조항과 관련해서는 원료 관련 설명할 때 완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 표현으로 정하였고요. 기존에 천연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내용을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천연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비하시고 해당 표현에 대해서는 표시 광고하실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았을 때는 그와 함께 인증마크도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와 관련해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에 대해서는 필러에 대한 표현도 채워준다,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내는 경우에도 제의 표현으로 두었습니다. 이제 별표 2에 실증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서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 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피부 피지 분비 조절이나 미세먼지 차단이나 미세먼지 흡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 대상으로서 자료를 추가하였고요. 모발 관련 표현에서는 기존의 금지 표현에 있던 내용에서 모발 손상을 개선한다로 해서 실증 대상으로 변경을 하였고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에 대해서도 기능성 화장품,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심사받은 자료의 근거가 포함되면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거나 그 자료가 포함이 되면 표시 가능한 부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시광고,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하나씩 짚어서 설명드렸고요. 전체적인 자료는 기존 내용과 함께 비교하시면서 변경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허위 과대 광고 위반 사례를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오인 13조 1호, 1항 1호 위반 사항으로서 이 해당 광고에서는 자기 화장품의 주 원료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들어가 있는 성분에 대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처 치유, 소독, 살충, 방충 등과 같은 화장품으로서 표시 광고할 수 없는 범주 밖에 효능 효과를 명시하고 있고 이 결론적으로 어마어마한 피부 절환에 대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의 오인의 우려가 있도록 표시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에서는 화장품으로서 표시 화장품법 제2조에 있는 정의에 벗어나는 불면증이나 근육 위안, 긴장, 두통의 도움 등 같은 의약품 오인에 대한 표시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밑에 부분 보시면 원료에 대해서 스트레스, 긴장 완화 등 같은 원료에 대한 특성의 하남이라고 광고를 한정한다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화장품의 표시 광고 위반 사항이 된다라면 문구가 있다면 화장품 광고 위반에 저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가장 최근에 식약처에서 나간 기사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은 외음부 세정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위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음부 세정제는 기본적으로 인체 세정용 제품으로서 인체를 세정하는, 외음부를 세정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외음부 세정제를 질 안에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화장품의 사용 범위에 벗어나고요. 이 외음부 세정제를 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내지는 뭐 질염을 달고 있었는데 괜찮아졌다는 것 같은 이런 후기 관련된 부분을 광고를 위로 올리거나 해당 부분을 노출시킴으로써 표시 광고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외음부 세정제에 대해서 세정을 넘는 예방 및 셀프케어라는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의약품 오인에 대한 표시 광고가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음부 세정제가 균을 죽인다라는 살균 역시도 의약품의 효능 효과로서 화장품이 명시할 수 있는 효능 효과에서 벗어납니다. 이렇듯
외연부 세정제에 대한 위반된 사항을 같이 공유드렸으니 화장품 표시 광고에 적정성을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를 혼용해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유발시켰는데요. 기본적으로 손 소독제는 의약 외품에 해당되고요. 손 세정제는 인체 세정용 제품 중 액체 비누에 포함되어입니다. 그래서 세정용 제품에서 씻어내는 제품인데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제품입니다. 또는 소독 효과가 의료용 에탄올을 통해서 동일합니다라는 식으로 광고하여 의약품 오인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드립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범위 위반으로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인데 하나요. 모낭주기 조절을 한다. 원료가 이런 모발 성장기 조절인자나 휴지기 조절인자를 조정해서 모발을 많이 나게 한다는 것 같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심사 보고받은 효능 효과 벗어나서 광고하는 것도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나아가 마지막 자료로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화장품은 우수하다. 나머지는 타 제품을 비방하는 일반 명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런 게 들어있는 게 나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타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광고도 금지 사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기능성 화장품 표시 광고 위반 등과 같은 부분으로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으로서 해당 내용 실무를 보여드린 것으로서 표시 광고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다음으로 2021년 화장품 표시 광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형 비누 등 화장 비누 등 1차 포장까지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1차 포장 기재 의무 완화가 화장품법 개정안이 20년 12월에 대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차 포장을 다 벗기고 반복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화장품 법령에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 완화 부분으로서 발의된 내용 부분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형태의 제품이 생성이 되고 기존의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제품 형태가 맞지 않아서 기재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적정을 가할 수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천연 유기농 화장품 관련 표시 광고 관련하여 함량 표시 방법이나 원료 표시 허용 및 해외 인증 사항 여부 등과 관련하여 표시 광고 기준을 검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장품 표시 광고 관련된 법령과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